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H.E.J. 황은진.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데요. 치정 문제 아닐까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. 범죄에서 사적 원한만큼 강력한 동기도 없거든. 사적 원한이라면 사망한 이정환 씨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? 사측 노조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렇긴 한데 김원석 씨도 해고 노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거야. 사람이 죄책감을 없애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거든. 이정환 씨는 해고를 당했고 믿었던 동료 김원석 씨는 노조가 됐다. 두 노조가 대치 중에 싸움이 있었고 배신감을 당한 이정환 씨가 김원석 씨에게 폭력을 행사. 그러다 김원석 씨가 우발적으로. 그래도 죽인다는 건 이정환 씨가 해고당한 게 김원석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. 어쨌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기회, 화재라는 흉계,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라는 동기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야지.